박은선이 엄기준 탓에 죽을 뻔한 이재하를 구출했다. 3월 13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극본 김순호. 연출 주동민 8회에서는 주단태의 계략에 빠져 위기에 처한 청서진과 나애교에게 접근하는 오윤희. 로걸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윤희는 의도치 않은 나애교의 등장에 주단태의 덫에서 빠져나갔다. 주석훈의 도움도 한몫했다. 앞서 서재에 들어가는 오윤희를 목격한 주석훈은 주단태에게로나 어머니 왔다 가셨다. 급한 일이 생겨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제가 봤다고 거짓말해줬다. 바깥과 연결된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오윤희는 나애교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뒤를 쫓았다. 로걸리가 미리 나애교를 찾으라. 그 사람이 주단태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조언했기 때문. 이에 오윤희는 무리해서 나애교 뒤를 쫓아 직접 대면하기도 했다. 오윤희는 기지를 발휘해 도청 어플을 깔곤 이를 로걸리에게 보고했다. 이후 로걸리는 나애교 미행에 돌입했다. 하윤철은 죄책감에 제발로 오윤희를 떠났다. 그는 오윤희에게 천서진에게 흔들린다고 거짓말. 내 덕에 사업 성공해서 천서진 앞에 나타나고 싶어 널 이용한 거다. 하윤철은 자신을 붙잡는 오윤희의 손을 끝내놓았다. 내가 그런 쓰레기라고 말했다. 천서진은 청아재단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청아재단 이사장 자리를 빼앗으려 드는 새엄마와 동생 천서영뿐만 아니라 주단태까지 청아재단을 노리고 나선 것. 천서진은 뒤늦게 비서로부터 주단태가 청아그룹 대주주를 따로 만났다. 주단태의 이번 대타건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가 오윤희 씨인 것도라는 말을 듣고 분개했다. 하윤철이 떠나며 혼자가 된 오윤희에게 위로가 되어준 건 강마리였다. 강마리는 오윤희에게 목욕탕 청소를 하게 하며 다른 일에 집중하게 했고 어떻게든 사는 게 로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일 거라고 조언했다. 오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든 버틸 거다. 어떻게든 살 거다라며 눈물 흘렸다. 그렇게 다시 일어선 오윤희는 하윤철과 천서진 일로 아픔이 큰 초기규진에게 접근했다. 이혼에 대해 조언받는 척 입 가벼운 이규진이 이 사실을 주단태에게 알리도록 하는 게 계획이었다. 오윤희는 슬픔에 가득 빠진 듯 울며 참지 말고 달려가 이규진.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니까라고 홀로 생각했다. 이후 이규진은 오윤희가 설계한 대로 주단태에게 달려가 오윤희와 하윤철의 이혼. 천서진과 하윤철의 재결합 소식을 전했다. 한편 하은별은 주석훈을 비롯한 학교 친구들의 자극에 점점 기억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천서진을 찾아와 로나 죽던 날 엄마가 나한테 해준 얘기 다 사실이냐고 따진 하은별. 불길한 마음이 든 천서진은 곧장 하윤철을 찾아갔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천서진은 하윤철이 주단태 탓에 손을 다쳐 의사 일을 관두게 됐음을 알게 됐고 주단태와의 다혼을 선언했다. 천서진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윤철에게 매달리며 키스했는데 이 모습은 주단태가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천서진과 주단태는 부딪혔다. 천서진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주단태에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안 이상 당신과 결혼 못한다. 우리 관계는 이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천서진은 그렇게 파혼과 합병 백지화를 추진했으나 다음날 형사가 찾아오며 계획이 순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형사들은 천서진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은별양이 유력한 용의자가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 여기서 따님 DNA와 피해자 혈흔이 나왔다며 수희 박씨가 돈을 받고 거짓 자백했다고 증언한 것도, 하윤철이 경찰 연행된 것도 전했다. 이에 천서진은 우리 은별이는 아무 잘못 없다. 다 내가 한 것. 에로나를 죽인 것도 박씨를 매수한 것도 전부 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형사들을 매수해 연기시킨 주단태의 함정. 주단태는 이 모든 자백을 녹음, 날 배신한 대가다. 설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우리 결혼을 깰 생각이었냐고 협박했다. 주단태는 당장이라도 이 녹음 파일을 오윤희나 경찰에 넘길 듯이 굴었다. 결국 천서진은 주단태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우리 은별이 건드리지 마라고 사정했다. 천서진은 보름 뒤 주단태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주단태는 오윤희를 만나 주혜인의 땅에 대해 물었다. 주혜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 이에 오윤희는 주단태를 나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이 땅을 소유한 것에 대해 딸도 없고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 미친 듯이 돈만 벌 거다. 부자가 돼버려 한다. 이 펜트하우스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내게 하자. 1년 뒤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을지라고 말했다. 한편 베로나 사망 당일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인물은 주단태로 밝혀졌다. 주단태는 베로나 그 아이 때문에 일이 아주 쉽게 풀렸다.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네라며 미소지었다. 당시 그는 손에 알 수 없는 피를 잔뜩 묻히기도 했다. 주단태는 천서진의 동안까지 막으며 어떻게든 결혼을 추진했다. 그리고 로걸리는 이상하다. 2년 전 나애교는 분명 주단태에게서 도망칠 생각이었다며 나애교 정체의 수상함을 느꼈다. 로걸리는 주단태와 나애교가 완벽한 한 팀이라는 오윤희의 말에 이상하게 흥분했고 곧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켜줬어야 했다. 바보같이. 그런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며 심수련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같은 시각 주단태는 나애교에게 총을 겨눴다. 2년 전 나 배신하려 했지. 나애교 너 솔직히 말해. 네가 변했다는 거 처음부터 느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주단태는 누구든 날 배신하는 인간은 죽는다. 날 떠날 생각이었냐는 질문. 그건 나애교 너도 마찬가지라며 집착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몸싸움 과정 주단태는 이마에 피를 뽑은 나애교의 목을 졸랐다. 이때 로걸리가 나타나 나애교를 구해 데려갔다. 로걸리와 오윤희는 나애교를 뒤쫓는 세력을 피해 급히 달아났고 로걸리는 나애교가 숨을 쉬지 않고 인공호흡도 시도했다. 무단 전재 앤드 재배포 금지.